당신 뭐야? 전 이 집 주인이에요. 주인 같은 소리 안 해. 여기 집주인 바뀐 거 몰라? 남의 집에 함부로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러는 거 아니야? 제가 왜 함부로 살아요? 전 전세로 사는 거예요. 이 집 주인이라고요.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. 여기 새로 사면서 전세 얘기 못 들었는데 왜 남의 집에 살고 있어? 이씨. 야, 물건 빨리빨리 안 빼고 뭐해? 안 돼요. 손 대지 마. 손 대지 마. 빨리빨리 움직여. 뭐 하는 거야, 이거 지금? 뭐야, 지금? 빨리 집을 빼라니까. 빨리빨리 움직여. 안 돼요. 손 대지 마. 하긴, 왜 이러지? 빨리빨리 움직여. 뭐 하는 거 맘대로. 다 같이 서울을 올라가? 집을 빼라니까. 빨리빨리 움직여. 이봐 아가씨, 짐은 읍내 창고에다 갖다 놓을 테니까 찾아가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. 야, 그러네. 당신들 뭐해? 빨리 와, 이 아저씨가. 이러는 거예요? 여기 우리 집이라니까. 이거 놀아라. 어쩐 일이세요? 우리 집이요. 우리 집을 대체 누가 샀다는 거예요? 무슨 말이에요, 그게? 남편분 계시죠? 좀 봬요. 어서요. 우리 그이 지금 집에 없어요. 없다고요? 안 돼요. 지금 뵈야 돼요. 지금 만나야 돼요. 저도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요. 무슨 일이에요? 예? 정말 전기세 아깝다고 끊을 때는 또 언제고? 어떻게 됐어? 쫓아냈어? 쫓아냈어요. 시킨 대로 다 처리했다니까. 나도 좀 합시다. 에?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예요 대체? 이 야심한 밤에 왜 생난리냐고. 나 지금 끌쩍지근해 죽겠다니까. 왜 이래요? 송미로기한테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, 에? 뭐예요, 이게? 그 집 문서는? 그 집, 네가 산 거야. 내일 당장, 네 이름으로 명의 바꿔. 에? 이 아줌마가 진짜, 이 등대기를 내가 왜 써? 미쳤어? 싫어? 이게 얼마짜리인지 몰라서 그래? 그거요. 네 명의로 하기 껄쩍지근하면 적당한 놈 하나 내세워 그걸로 끝내라고. 못 알아들어? 아, 뭐 이거 안 봤자니 그렇고 봤자니 더 그렇고. 아씨 진짜. 이놈아, 너도 이제 한 발 담근 거야. 집문서 봤든 안 봤든 그건 네 맘이고. 암튼 입에 자물쇠 채워. 안 그러면은 말죽거리 땅 한 평도 못 살 줄 알아. 어머, 인욱 씨, 지금 이 시간에 웬일이야? 저 여기서 하룻밤만 신세 질 수 있을까 해서요. 뭐?
덕선아, 덕선아. 저기, 덕기 안 들어왔지? 없지? 참, 이 일을 어쩌면 좋으니. 아니, 덕기 얘가 돈까지 가지고 어디로 간 거야? 아니, 얼마나 마음이 상했으면 말도 없이 집을 나가. 나 오늘 가게 문 안 열 거야, 얘. 덕기도 없는데 내가 무슨 맛으로 장사를 시작하니? 아, 그냥 일정대로 하세요, 이모. 그 어머니 눈치채시면 어쩌시려고요. 아니, 너 언제까지 언니한테 숨길 거야? 돈 없어진 것만 빼고 어서 말씀드려. 이러다 무슨 경을 치려고. 오늘 하루만 더 기다려보고요. 뭐 그래도 안 돌아오면 그때 말씀드릴게요. 아니, 아침부터 모여서 뭘 그렇게 수군데? 아니. 아니, 근데 왜 벗어나왔어? 좀 더 자지 않고. 웬 뜬금없는 소리야? 일어난 지가 언젠데 또 자? 덕기는 아직 안 일어난 게야? 저기, 오늘 늦잠 자네? 언니, 저 더 자게 내버려 두자, 응? 가, 언니. 어서 들어가. 아이고, 참. 오늘 가게 문 연댔지? 그럼 열어야지. 아우, 날씨 좋다. 큰일에는 날씨가 큰 부주라는데 장사가 잘 되려는가 보다. 그치, 덕선아? 예. 전 그럼 사무실 가서 일 좀 볼게요. 그래. 도련님, 선착목재하고 영상 가구는 먼저 막았습니다. 하지만 5일 후에는 화전목재 어음이 되돌아올 거예요. 알고 계시라고요. 알겠습니다. 수고하셨어요. 예. 덕산아. 저기, 이사장. 저기 그 학균가 걔 말이야. 어? 걔한테 한번 연락해보지 그러니. 지난번에 그 덕기 술 마시고 왔을 때 걔가 데리고 왔잖아. 생각나지? 네, 알아봤는데 서울에 올라갔대요. 작은 도련님 일 생기기 전에요. 그래요? 일 어쩌면 좋아. 언니가 알면 큰일인데. 뭐? 실질적인 사장은 나야? 그러니까 우리 둘이 힘을 합해 잘해보자고. 말은 좋지. 엄마 핑계대지 마. 엄마가 아무리 그랬어도 형이 못한다고 했으면 그만이잖아. 왜 모른 척 받아들여? 그 속셈이 뭐냔 말이야. 뭐? 개인 병원을 알아보겠다고? 네. 대학병원 인턴은 불가능해요. 당연하지. 한 번 내치고 나간 놈을 누가 다시 받아줘? 근데 하긴아. 너 꼭 서울을 가야겠냐? 어? 이 양평에서 술을 찾아보면 안 돼?